여신.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건 좀 무리인가? 고민돼. 어떡하지? 아나운서처럼 시크한 보브컷? 자연스러운 웨이브? 아, 어떡하니?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네. 언니, 결정하셨어요? 아직요. 이 머리 어때요? 어머,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럼 이 머리는요?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럼 어머, 이건? 그것도 잘 어울리겠다. 리액션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요? 근데 전지현 언니처럼 좀 여신 같고 하현진 언니처럼 좀 큐트하고 동혜진 언니처럼 러블리하게? 아내 손님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하고 분위기 바뀌면 남친도 생기겠지? 아, 뭐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아파? 맨날 볼 때마다 우리 애기가 흉쿵하게 하잖아. 뭐야? 뒤에서 보면 전지현 같고, 야, 옆에서 보면 공효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또 서현진이다, 서현진. 나 머리 하나만 바꿨는데 내가 그렇게 예뻐? 응, 안 바꿔도 돼. 깜빡 잠들었네. 머리는 다 된 건가? 뭐야 이게? 어머, 너무 잘 나왔다. 어머, 너무 예쁘다. 지금 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최신 유행이었다는 거죠? 정말. 여기 있잖아, 최신 유행. 너무 예쁘다. 뭐야, 여사님은? 아름다운 밤이에요. 생각의 차이일까, 오해의 문제일까. 하상욱 단편 시집 미용실 중에서.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그건 인정하는데요. 사자 같아요. 사자 같아요. 미스코리아. 이번 생은 망했어.